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잘 지내셨죠? 아, 뭐 카메라 왜 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불리시니까 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저 혼자 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단독 MC로. 네. 뭐 프로그램이 개편되면서 갑자기 또 뭐 다른 분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혼자야 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더 이렇게 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람을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저희 생각에는 셰프님이 한 분 계시면 좋겠다. 그 셰프님은 저는 솔직히 딱 한 분밖에 몰라요. 이현복 셰프님. 그분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 뭐 그분도 모든 분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혹시 최현석 셰프님? 비슷합니다. 셰프님이니까 음식도 좀 먹어보고 제가 좀 나름대로 좀 검증을 해도 괜찮을까요? 검증을 하실 거예요? 아니 검증해야지. 왜냐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뭔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도 지금 섭외는 안 해놓은 상태니까 가셔서 일단은 한번 보시는 걸로 양해를 구하고. 딱 얘기 드릴게요. 셰프님들이 이름만 걸어놓고 가게 없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근데 갔는데 없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분은 그냥 아웃이야.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좀 유명한 셰프님이 계시다고 해가지고 네. 핸드폰으로 촬영 좀 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편하신데. 이게 다른 손님들한테 걸리적거리면 안 돼요. 네. 아, 좀 앉겠습니다. 의자에 뭐가 있네? 여기 물기가 있어요. 아, 근데 이런 것도 지적하세요? 아, 무조건이죠. 왜냐면 무조건 해야 돼요. 한번 닦고 앉으면 되죠, 뭐. 춥다. 셰프님, 네. 역시 여기 사장님 안 계신가요? 사장님 안 계신가요? 갔는데 없다. 그분은 그냥 아웃이야. 사장님 안 계신가요? 지금 잠시 재료 때문에 장보러 갔습니다. 이제 곧 도착하실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이름 걸고 해서 왔더니 셰프님이 없어. 금방 오실 거예요. 아, 진짜 오시는 거죠? 메뉴판은 어떻게 정해졌어요? 아, 메뉴판은 디자인 원래 따시. 저랑 안 맞아요. 그렇죠. 네, 저랑 안 맞아요. 뭐 어떤 점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이제 셰프님들이 하는데 가면은 약간 이렇게 코팅하는 느낌은 아니야. 네, 뭔가 종이로 좀 고가적인 종이로 한단 말이야. 무광대. 에. 네. 근데 코팅을 했잖아. 문방구? 근데 지금 메뉴 사진이나 이런 거는 좀 되게 잘 넣는 것 같긴 해요. 한눈에 봐도 사람들이 딱 이 메뉴가 이거네? 라는 게 바로 보이잖아요. 빈대떡이 9,000원부터 얼마까지 있는지도 좀 봐야 돼요. 83,000원까지. 가격이 되게 뭔가 저가부터 고가까지가 있긴 한데 갭이 되게 큰 것 같긴 해요. 그럼 저희 혹시 여기 잘 나가는 뭐 베스트 메뉴 같은 게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저희 일단 일단 김치전 네. 요거 한번 바로 드릴게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네. 지금까지의 점수 몇 점? 지금까지의 점수는 100점이요. 왜냐면 저는 500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아직 음식을 먹어보기 전이기 때문에 일단 100점 주고 아직 400점 남았다. 오픈 주방이 좋은 게 약간 이런 거예요. 뭔가 기다리는 재미가 있다는 거. 다른 분들도 손님들도 쉽잖아요.
이런 쇼맨십을 볼 수가 있고 보여줄 수가 있는 곳인 거지. 네, 봐봐요. 그냥 아니 붙인 게 뒤집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 편한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쇼맨십. 아, 네, 이런 쇼맨십을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닫지 오픈 이제 오픈 자리들은 이렇게 돼요. 일단은 지금 저렇게 야채 딱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비주얼적인 거는 확실히 잘 해보신 것 같아요. 네, 찍으니까 절대로 아, 마세요. 약간 우리가 일반적인 접시에다 주지 이렇게 노크룩 같은 데다 잘 안 주잖아요. 약간 접시에서 고가인 빈대떡 느낌을 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그래도 나왔으니까 먹어봐야지. 진짜 김치전이에요. 김치전인데 이제 전부 다 감자로만 만든 거고 밀가루가 아예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되게 바삭해요. 되게 바삭해. 이 얘기는 뭐냐? 잘 구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냥 접시에 나왔으면 그냥 9,000원이네 라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노크룩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뒤펴서 나오니까 9,000원이 싸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는 되게 공감도 잘 돼야 되고 사람이 심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싸다고 느껴져거든. 와우. 오. 기다리시죠. 안녕하세요. 이야. 아유 반갑습니다. 아,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제작진분들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아 이게 뭐 이런 프로그램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몇 분과 접촉 중이다 까지만 얘기를 듣고 아 그런 것까지 얘기했어. 확정이 안 났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그래 뭐 연락 오겠지 그랬는데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카메라 보여. 카메라 안 꺼? 이럴 줄 알고 좀 세팅을 좀 할게요. 아, 카메라 팀하고 다 와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 제가 지금 저분이랑 한다고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좀 더 알아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알아보실 시간이 있으니까. 왜냐면 같이 하려면 뭔가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열쇠 하겠습니다. 너무 홀랜드 시키죠. 아 근데 화면에 봤을 때는 되게 눈도 이렇게 되고 싸나워 보였어요 저는. 아 그래요? 약간. 전 되게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화면은 왜 그러지? 화면에는 아 이게 보니까 눈을 좀 뜨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눈을 감고 계셔가지고 하나 둘 셋. 어? 그거는 여기 없는데 searching in the dark, sweat soaking through the floor. 6전인가요? 6전이에요. 아, 이게 이거구나. 오. 땅에 다 흘리신 거 아니죠, 지금? 네, 아닙니다. 네. 정확하게 계산해서. 아. 네. 37.5R 들어왔어요. 아.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 예.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셰프님 맞네요. 근데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아 양념 괜찮으세요? 아. 네. 나중에 뭐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면 전집도 가고 그러겠지만 이게 잠깐만요. 아니 제가
아직 아닌가? 아, 이 묻어 가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아, 쉽게 안 넘어오시네요. 네? 너무 적극적이셔가지고 약간 마음이 흔들려요. 왜냐면 우리 다음이 이제 이현복 셰프님. 아, 그래요? 다음이 최은석 셰프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중식이면 양식밖에 못 하시잖아요. 저는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요. 전 또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필리핀 네. 다 알고 있죠. 저는. 어머, 그래서 이제 동남아 음식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하면서 베이커리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요. 아, 일단 네. 플러스 가산점이 있긴 한데요. 네. 아 이게 요즘 보니까 업장들이 한식 업장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한식. 한식 레시피가 가장 많으신 분이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자영업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음식 쪽에 특화되어 있고 운영 쪽에 은 대표님 특화되어 있으시니까 큰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은 대표님이랑 발이 땀나도록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저건 뭐 하시는 거지? 어우 추워 죽겠는데 왜 그네를 얘가 어떻게 멈추지? 얘가 어떻게 멈추지? 아니 계속 타세요 그냥 빌어줄게요. 아, 예. 아니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분위기가 좀 묘한데요? 잘 지내셨어요? 아, 잘 지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볼 곳은 이 근처인가 봐요. 아 이게 또 용인이잖아요. 네. 제가 용인에서 한 매장을 몇 개 오픈했거든요. 네. 저도 이 동네 베이커리 때문에 자주 왔었거든요. 진짜 우리 모르는 데가 없네. 없네요. 예. 용인은 어떻게 보면 서민가포를 거의 처음 온 것 같거든요. 아, 왜냐면 장사가 안 되기 네. 힘든 지역이구나. 웬만하면 유동인구도 많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생각을 솔직히 해본 적은 없어요. 여기 상권이 이렇게 아파트. 그러니까 둘러싸여 있어요, 그냥. 실질적으로는 수원에 둘러싸여 있는 폭 들어가 있는 용인 상권이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맞아요. 맞아요. 여기가 진짜 아파트 상권에다가 또 옆에 학교 있죠. 그렇죠. 경희대학교 있고. 네, 그리고 밑에 S전자 S전자 있죠. 네. 그냥 완벽한 상권이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어떤 집인데 도대체 이렇게. 여기가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솔직히 싫은데 그러니까 중식집을 월 매출 5천만 원짜리 인수했단 말이야. 어머 5천이면은 자, 괜찮잖아요. 주머니에 들어간 돈이 상당한데요. 그러면? 근데 2년 동안 네. 월 매출 1천만 원으로 만든 그 마이너스의 손인 그런 곳이에. 마이너스의 쓴손이네요? 네, 마이너스의 손. 와. 일반적으로 한 장사가 20% 정도 남기면은 잘 되는 장사다라고 요즘 그래도 해주거든요. 와 근데 20%를 까먹은 게 아니라 20%만 남은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적자 없잖아요. 이 정도면은 문을 닫았어야지 솔직히 맞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끌고 왔는지도 좀 의문이긴 해요. 여기는 장사? 중식집 맞긴 맞는데? 장사를 안 해요. 이 집 맞아요? 잠깐만. 어? 우리 중식집 맞잖아요. 네. 아, 왜냐면 짬뽕집이라고 써있잖아. 짬뽕집이에요. 네. 문을 닫았어요? 잠깐만. 여기 전화를 해볼까요? 잠깐만요. 전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그 혹시 짬뽕 먹으러 왔는데 혹시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요. 아, 예, 예. 장사를 하세요? 아닙니다. 지금 잠깐 안 하고 있거든요. 아우. 아니, 오늘 잠깐 제가 촬영하려고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예. 야, 어제도 혹시 닫으셨나요? 네네. 뭐? 장사를 안 하시는 중이신 거네요? 아, 일단 가게 와서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아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밝아? 내부 수리 중인데 내부 수리는 안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외부만 외부 수리 중인가? 와. 저기 보니까 현수막도 뭐 하나 달려 있네.
아, 짜장면 5,000원. 고객 감사 이벤트 현금가 5,000원. 일단 손님이 보지 말라고 옆에다 달아놨어. 아니 대부분 앞에다도 좀 네. 뭔가 달아놓잖아요. 짜장면 뭐 5,000원이 이게 뭐 임팩트 있는 가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거를 구석에다 붙여놨다는 거는 안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수막의 상태를 보면은 한 2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이건 이벤트가 아니라 정가예요, 이러면. 이거 정가예요. 네, 막 그 진짜 맞아 맞는 말인데. 자 일단 옆에 가서 여기 네. 사정을 한번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옆 가게요. 네. 김밥집. 네. 오 김밥 맛있겠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좀 뭐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아 예. 옆에 제가 좀 왔거든요. 네, 왔는데 네. 옆에 혹시 장사하나요? 장사 지금은 안 해요. 얼마나 네? 얼마나 됐어요 장사하는지? 장사 안 한지 한 거의 한 달 가까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정말 그러면은 그때부터 내부 수리 중이었던 거예요? 어, 예, 계속 저렇게 해놓고 장사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전혀. 그럼 혹시 일했던 적이 이번에 말고 혹시 또 있어요? 아 간간이 뭐 주말에만 하고 또 주중에는 닫고. 아 잠시만요 간간이 주중이 아니고 네. 간간이 주말에만 한다고요? 주말에만 했다가 또 주중에는 계속 닫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닫은 지는 한 달 정도 됐어요. 완전히 문 닫은 지. 아 진짜. 아니 근데 이렇게 문 닫은 집을 왜 온 거예요? 아니 저 데리고 오셨어요. 아우 진짜. 여기 앉으면 의자 있네. 근데 이거 아, 김밥이 들어갈라나 모르겠네. 아 진짜 저도 이렇게 네. 지금 내부 수리 중인데 먹어 아, 입맛 없는데. 야. 여기서 김밥 배우면 되겠다. 저는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인데요? 아, 사장님이시구나. 사장님 말이죠? 네. 가게를 왔는데 예. 내부 수리 중이라는 거를 지금 봐가지고 예. 짜증이 엄청 나 있는 상태긴 해요. 아, 자 그러면 일단 안에 들어가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예. 문 좀 열어주시죠. 비번은 아시죠? 예. 아 진짜 잠시만요. 이게 냄새 너무 싫다. 이게 죄송한데 혹시 동물이 왔다 갔다 하진 않죠? 네네. 제가 시장에서 장사를 오래 했어가지고 그 조그마한 동물의 냄새를 되게 잘 맡거든요.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근데 이 냄새 뭐야? 기름 냄새랑 막 그 냄새랑 좀 섞여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기름 찌든 내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의자를 이렇게 다 올려놔가지고 지금 한 달 정도 장사 안 하신 거잖아요. 네. 어머. 얘는 말라서 굴러요. 이게 언제쯤 버플이야? 진짜 어떡해. 아, 저 갑자기 배 아플라 그래요. 이 말라붙은 버플이라는 거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마감 없이 그냥 의자 올려놓고 가셨다라는 거거든요. 청소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창피했죠, 솔직히 말해서. 아니, 무슨 사정이 있으시길래. 우선은 주방을 한번 보시죠. 저는 왜냐면은 이게 이 냄새의 근원지가 주방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거의 잠깐 끼고 들어와야 될 느낌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뭐 오늘 청소했냐 어제 청소했냐가 딱 보이잖아요. 기름이 너무 이제 쩌들어 있는 거. 저런 거는 사실 자 이건 뭐야? 아 진짜 사장님 봐봐. 지금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 계속 냄새 난다 그랬죠.
뭔 냄새예요? 기름 냄새. 아니 이런 거 폐후를 그냥 해갖고 내놓으면은 아저씨가 가져가던가 아줌마들이 비누 만들잖아. 왜 안 한 거예요? 그냥 장사하고 그날 끝내고 나왔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나왔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라도 정리를 했어야지만 좀 냄새가 안 날 거 아니야. 내가 계속 쥐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와, 저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음식점을 하다 보니까 실은 이런 마감 청소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청소를 조금씩 해줘서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라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대청소 해준 거랑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사실 튀긴 게 여기 보이잖아요. 네. 이런 거는 뭐 아예 안 닦았다는 얘기니까. 아, 나 진짜 이게 물티슈로 닦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왜냐면 너무 굳어가지고. 이게 그래도 닦으면 조금씩은 닦이네. 네. 닦이잖아. 사장님, 이거 요렇게만 해도 그래도 조금씩은 닦이는데 왜 이런 거 왜 안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특히나 이게 중식 같은 경우는 이제 유증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음식들이 많아서 실은 이런 후드 관리가 되게 꼼꼼해야 되거든요. 여름에 볶다가 위에서 불 나죠. 그리고 그 저 검은색 기름이 똑똑똑똑 음식에 들어가죠. 아, 나 지금 진짜 기름 맞은 거 아니야? 그건 제가 미흡한 점이.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전선에 이렇게 기름때가 묻어 있으면은 이게 스파크 일면은 그냥 그대로 대형화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장님 장사가 언젠간 잘 돼도 불 한번 나면은 그 다 태워 먹고 끝나요. 네. 불 타고 올라가면 다 끝이야. 네. 그리고 칼 이런 사이에다 보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안에는 못 닦잖아요. 못 닦은 상태에서 계속 칼이 들어가 있으면은 칼도 굉장히 비위생적이에요.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냥 자석 같은 거 사다가 이렇게 붙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 사장님 안 돼요. 아, 뭔데 또, 아, 뭔데? 아, 설마 아니, 잠깐만. 여기 원래 육수잖아요. 뭔데? 안 돼. 아, 이거 뭐야? 짬뽕 가득이 육수입니다. 이거 언제 거예요? 그날 하고 청소를 안 한. 그날이 언젠데요? 12월 3일까지요. 와, 이 잠깐만, 국자가 안 움직여요. 아, 진짜 마탱이 가겠네 진짜.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분명히 청소하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마무리가 안 돼 있었던 거죠. 미흡함이 좀 많죠. 아, 주방이. 아, 또 왜? 네? 아, 벌써 보셨어요? 아, 안 돼요, 안 돼. 아니, 저 뭔데? 그냥 지나가. 아니, 뭔데? 이거 합병 아니야? 안 돼요. 우리 의상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밥이 완전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사장님, 이 밥은 혹시 언제 거예요? 12월 3일까지입니다. 아, 근데 12월 3일 이후에 이 매장을 죄송한데 한 번도 안 와보셨나요? 네. 그럼 한 달 동안 가게를 한 번도 안 와봐서 내 가게인데? 네. 그럼 지금 이 전기랑 다 켜놓으신 상태로 가신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이게. 일단 앉으세요.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영업을 중단을 정확하게 언제부터 한 거죠?
딱 12월 1일이에요. 12월 3일까지요. 왜? 거기까지 딱 재료가 쓸 수 있는 양이 됐으니까요. 재료상이 밀려 있기 때문에 미수금이. 미수금 때문에. 혹시 죄송한데 그럼 제가 미수금 그거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네,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아, 지금 미수금 때문에 장사를. 원래 업체들에서 두세 달치씩 물고 가거든요. 근데 이게 아, 장부가 또 세 개야. 세 개인데 양파. 너 이제 일반 식자재. 해물이네 이거는. 에? 양파만요? 예. 잠깐만, 양파가 지금 이거 170 아니잖아요? 1700만 원이에요. 양파가 1728만 8천 원이네요? 네. 그리고 해물은 정확히 다 얼마예요? 2378만 4천 원. 그 다음에 3415만 4600 원. 다 천당이네. 잠깐만, 그럼 이 세 개만 해도 3, 4, 5, 6, 7, 7,500? 7,600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근데 이것만 봐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장사가 잘 됐었던 집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미수가 이렇게 쌓였다는 게. 그 미수금 업체 대표님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이렇게 미수를 줬다는 이유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물건을 대줬을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어떻게 하다가 미수금을 이렇게 못 주기 시작한 거예요? 장사가 그래도 좀 된 편인데 이 정도면은. 여기 제가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처음에요. 맨 처음에는 홀 직원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배달을 좀 하다가 두 개를 다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가게 팀장을 주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전 사장님이. 그래서 제가 운영하다가 한 번은 그 전 사장님께서 가게 더 인수할래?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생각, 고민도 없이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얼만큼 일하시고서 이걸 인수받으신 거예요? 2년 반 정도요. 오, 그래도 오래 하셨네요? 그럼 그 2년 반 동안 운영하면서 사장님이 어떻게 운영해서 돈을 벌었는지 분명히 봤을 거잖아. 그러면 사장님도 약간 그런 비슷한 룰로 움직였으면 돈을 벌었을 건데. 제가 사람을 너무 많이 썼어요. 홀, 또 배달 직원, 주방도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은 그만큼 많이 팔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을 몇 명 쓰신 거예요? 홀 직원하고요, 배달 직원 둘하고, 주방에도 둘 쓰고, 또 주말에 이제 일당 하나 부르고. 이 정도 사이즈의 업장은 인원이 많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저 죄송하지만 홀은 한 명이 봐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 사장님 혹시 일했어요? 저는 계속 배달만 나갔었어요. 사장님이 직접 배달을 뛰신 거예요? 네. 9월 달에 저희 이제 시장님이, 요리하시는 시장님이 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셨거든요. 실장님이?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을 닫게 되고. 그럼 9월에도 닫고? 네. 9월에는 중간중간만 열고요. 아니, 실장 없으면 장사 못해요? 근데 손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오래 펜을 잡으면 손이 안 펴지거나 아니면은 쥐가 나거나 그게 심해요. 그러면 그 얘기잖아요. 실장 없으면 나는 장사 못해. 지금 이건 거 아니에요? 네. 아, 나 이해 안 가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사장님 이번 달 지금 12월 달에 문 닫는 게 맞아?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2월 한 달 쉬는 동안 그 뭐 손가락 빨고 있었어요? 집에서? 네, 거의 그러고 있었어요. 아, 나가도 일 안 하고 손가락 빨고 있었다고 집에서? 네.
뭐 한 달 동안 어디 가서 일을 하건 배달을 하건 이것만 했어도 3,500원 벌었을 텐데 그래야지 미소금을 갚았을 거잖아요. 사실 미소금 갚을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로. 왜 한 달 동안 손가락을 빨고 있었냐고. 저는 그 사장님들하고 통화를 했을 때 개인 회생이나 파산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장사를 하든 다른 일을 하든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왜 한 달 동안 손가락을 빨고 있었냐고. 여기 임대료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임대료는 지금 두 달째 밀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태도로 사장님이 계속 가게를 운영하면 199% 망해요. 한 달을 쉬었으면요, 1년을 노력해야 돼요. 두 달을 쉬었으면 2년을 노력해야 되는 거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선 대표님 그러면은 장사하실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준비해 주시는 음식 맛을 봐야지 저희가 뭐 이 음식으로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진행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저 웬만하면 모든 음식 다 먹어요. 땅에 떨어진 것 빼고 다 먹는다고. 주방이 아무리 더러워도. 우와 위가 다 말랐어요. 아... 그리고 사장님 안 돼요. 근데 한 달을 장사 안 해가지고 냉장고 저 상태의 음식들을 지금 저 재료로 뭐 짜장 짬뽕을 먹으라는 거야? 사장님 혹시 저희한테 그러면은 재료 사오시더라도 네. 음식 맛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뭘 먹을 거예요? 어떤 재료를 사서 뭘 해줄 거예요? 짬뽕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짬뽕을. 그나마 저희가 좀 잘 나가는 게 짬뽕입니다. 그래서 음식 좀 부탁드릴게요. 먹어봐야지 저희가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부탁드릴게요. 재료 빨리 빨리 사갖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한 달을 왜 그냥 쉬셨을까요? 왜 손가락을 빨고 계셨어요? 뭐 맛있었나 보지 손가락이. 아니 왜 그러니까 솔직히 툭 던진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솔직담백하게 대답하실 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이것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 메뉴판이 없는 이유가 이게 있었구나. 아 자 면류. 잠깐만 설마 이거 하시면서 일부러 짜장도 품절을 벌으셨었나 봐요. 그럴 수도 있지. 짜장면 5,000원에 팔기 싫다. 5,000원을 걸어놓고 품절해놨어. 품절해놨어. 그 다음에 짬뽕. 돈짬뽕? 어, 고기 짬뽕 있었네? 왜냐면 비주얼적으로 고기 짬뽕이 있긴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지 사진을 찍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짜장, 짬뽕, 탕수육 딱 이 세 개만 파는 게 진짜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세 개 외에는 안 먹거든요, 솔직히 저는. 어우, 탕수육. 탕수육도 눈꽃 탕수육이에요. 어우, 맛있겠다. 칠기새우, 크림새우. 전 메뉴 구성도 잘 하시네요, 보니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사장인 것 같긴 해요. 같긴 해. 아직 정확하게 모르니까. 네. 전화기 어디 있는겨? 자, 빨리빨리 받으세요. 네, 입니다. 우선은 아직은 영업을 바로 시작은 못하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아니, 한 달을 장사 안 했는데도 전화가 오네요. 그러니까요. 홀만 가지고 했는데도 930... 어, 좀 빨랐다. 좋았어. 어. 네, 홀입니다. 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 저희가 지금 내부 수리 중이어가지고 조만간 네, 다시 오픈하게 되면은 저희가 안내문 붙여놓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면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전화가 오나 보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달짬뽕 두 개요 바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장사가 잘 되던 집이에요. 어, 희망이 있어요. 사장님이 손가락만 안 빨면 된다. 탕수육? 이거 하나 드세요. 네. 아. 네. 좀 죄송한데 인기척 좀 하고 오실래요? 아, 왜냐면은 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훅 들어오면은 맥이 끊기잖아요. 맞잖아요. 이거 뭐... 감사합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네.
사장님 천천히. 사장님 기름 좀 더 부어요. 기름을 좀 더 부어. 기름을 좀 더 부어. 안 꺼져네. 기름을 더 부어야 돼. 기름을 더 부어. 기름 넉넉하게 부어. 이게 그냥 기름이 아니구나. 손 괜찮아요? 아, 네. 아, 근데 지금 움직이면 안 돼. 가만히 더 둬야 돼. 더 둬야 돼. 더 둬야 돼. 우선 둬요. 가만히 둬요. 괜찮아. 뭐 어쩔 수 없어. 웍이 한번 탄 거여가지고. 잠시만요. 저거 닦아도 계속 검은게 나올 텐데. 뭐가 되는 거죠? 아, 이번에는 괜찮을 거예요. 네. 철수로 밀었으니까. 사장님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해요. 괜찮아요. 네. 사장님이 꾸준하게 오랫동안 주방일을 했던 사람의 움직임은 아니에요. 예. 왜냐면은 속도도 많이 느리시고 예. 그리고 미숙한 부분들이 보여요. 박수치면 안 되지. 단무지 갖다 드릴게요. 아니, 단무지 안 먹을게요.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괜찮아. 그냥 앉아요. 네. 괜히 단무지 갖다 또 시비 걸고 싶지 않아요. 그냥 물컹이거든요. 그냥 물컹 하고 싶지 않아요. 야 사장님 이거 지금 이거 맞아요? 예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8,000원이에요? 네. 일부러 지금 홍합 더 넣고 막 오징어 더 넣고 여기 오신 분 손님들은 다 아세요. 많이 드린다는 걸 아세요? 이야. 야, 우리 면 색깔이 좋네요. 피치색 면이네요. 일단은 맛도 진짜 괜찮아요. 맛도 진짜 괜찮고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짬뽕이 8,000원이라는 거. 가격이. 이 양에 8,000원이라는 게 나는 너무 놀랍다. 야 사장님 장사 왜 안 했어요? 왜? 혹시 저 서울 서초구 쪽으로 진출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와, 우리 집 앞에서 두고 싶네. 그 더 열받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이 맛있는데도 장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게. 그걸 다 핑계가 뭐냐면 근데 짬뽕이 맛있어서 나였으면은 어떻게든 나와서 짬뽕만 된다고 하고 그냥 짬뽕만이라도 팔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한데, 솔직히 말하면. 사장님은 그런 의지와 노력이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사장님이 배달을 좀 하면서
홀에 신경도 안 쓰고 주방도 신경을 너무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손님들이 이제 조금씩 들려오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배달을 쳤고 홀만 아니 중국집이 올대행 쓰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대행을 안 써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홀에서 드시는 거하고 배달 가시는 거하고 맛은 틀리는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덜하게 하고 싶어서 손님들한테 배달을 시켜 먹는 사람들은요 원래 상태로 오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장님 뭐 셰프예요? 아닙니다. 왜 셰프도 안 하는 생각을 하냐고요. 저는 고객님한테 그냥 바로 드실 수 있게. 왜 그럼 그 앞에 가서 해줘. 집 앞에 가가지고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 나 같으면 가족한테라도 도와달라고 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혹시 사장님 결혼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네. 와이프분 뭐 하세요? 저희 가족은 저희 아내랑 아들하고 딸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연세도 많으시고 걸음걸이도 힘드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어머니를 많이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밑밭에 밑밭에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생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걸 해가지고 빚도 갚으면서 쉽냐고. 이게 내일 갑자기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닌데. 밖에서 음료 한 잔 마시자. 음료 한 잔 마시고. 평소에 제가 가족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다른 어느 한 구석에 응원이가 맺힌 것처럼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을 비워야 돼요. 어머니가 지금 연세도 많으시고 치매도 있으시고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췌장의 어떤 종괴, 혹이 지금 관찰되고 있는 상황이고 악성 종양, 뭐 암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감별하기 위한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대학병원에 가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협의를 하고 좀 앞으로의 치료 방향이라든지 검사 어떤 진행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또 췌장암이라는 판결은 안 났지만 제가 좀 약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엄두가 안 났습니다. 가벼운 엄두가.